스마트팜 기술은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농업 현장을 더욱 똑똑하게 해주고 있는데요. 이번엔 사람 대신 작물에 농약을 뿌려주는 로봇이 개발됐습니다. 방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건 물론, 방제 시 농약 흡입으로 인한 피해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엄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익산의 한 스마트 온실입니다. 열차를 연상시키는 듯한 기계가 레일을 따라 작물 사이를 지나갑니다. 스스로 농약을 뿌려주는 로봇입니다. 단순하고 반복적인 방제 작업을 사람이 하지 않아도 되고 농약을 흡입할 일도 당연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작물 보호제를 살포할 때 여기 이곳에 있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굳이 흡입할 가능성이 적어진다는 거. 그런 면에서 일단 건강적으로도 되게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운전 가능 시간은 연속으로 8시간. 300리터짜리 약액통이 장착돼 한 번에 0.33헥타르의 넓은 면적을 손쉽게 방제할 수 있습니다. 운전 중 사람이나 장애물을 발견하면 로봇 앞뒤에 장착된 접촉 감지 센서가 작업을 멈추기도 합니다. 또 고장률을 1% 미만으로 낮추는 안전 무결성 수준 2등급 제어기가 적용된 것도 특징입니다. 3세대 스마트팜 기술의 집약입니다. 로봇이라기보다는 자동화 기계였습니다. 근데 사람에 의해서 온오프되는 자동화 기계였고요. 2세대 같은 경우는 이 자동화를 조금 생산성을 효율을 높여서 사람을 덜 투입하는 형태였고요. 3세대에 와서는 사람 없이 로봇을 활용하는. 농진청은 이번 로봇의 산업재산권 출원을 완료했으며 기술 이전을 통해 내년부터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자율주행 트랙터와 수확량 예측 로봇 등 스마트팜 기술 개발은 지금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농촌의 고령화 등으로 스마트팜 온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농업과 ICT의 결합은 농업을 더욱 편하고 똑똑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BTV 뉴스 엄상현입니다.